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PC 기본 상식입니다. 그 첫 번째 항목으로서 여러 가지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해주는 여러 가지 코드에는 ASCII 코드, 이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국제 표준 통신용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가중치 코드가 있습니다. 각 자리마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중치 코드라고 해서 8421 코드, 이것은 다른 말로 BCD 코드라고도 합니다. 각 자리에 8, 4, 2, 1, 2의 0승은 1이죠. 2의 1승은 2입니다. 2의 2승은 4, 2의 3승은 3 해서 각 자리마다 값이 있어요. 이것을 가중치 코드라고 하는데요. 자, 841 코드, 541 코드, 2421 코드, 7421 코드, 84-2-1 코드, 바이너리 코드 등이 있습니다. 자리값이 없는 것을 비가중치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레이 코드, 3 초과 코드, 2 out of 5 코드, 쉬프트 카운트 코드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코드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가중치 코드라고 해서요. 근접하고 있는 그 수를 1비트만 변화해서 변경해주는 코드로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기에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보를 전송할 때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XS3 코드는요, 이것도 비가중치 코드인데요. 보수를 구하는 데 사용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71번. 다음 중 여러 가지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ASCII 코드는 이진 정보를 전송한다. BCD 코드는 자리값이 있기 때문에 가중치 코드라고 해서 841 코드라고 하고요. 3번. 그레이 코드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코드다. 자, 이것이 틀렸네요. 그레이 코드는 가중치 값이 없는 비가중치 코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다음 중 여러 가지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페리티 비트는 에러 검출을 위해서 쓰고요. 아, 그 다음에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인접하는 두 가지의 그 코드에서 한 비트만 다르게 변경해서 이진 코드로 만든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D 코드, 가중치가 있으면서 841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XS3, 3초과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자리에 대한 가중치가 있으면 정보 전송에 사용한다. 자, 이게 틀렸네요. XS3 코드는 비가중치 코드로서 보수를 구하는 데 사용해주는 코드입니다. 72번에는 4번입니다. 자, 다음은 3초과 코드, 즉 XS3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코드는요, 841 BCD 코드에다가 3을 더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수를 얻어낼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진수 5에 3초가 코드를 바꾸게 되면 5인 경우는 0101이 되겠죠. 여기에 3을 더하는 거니까 3을 2진수로 바꾸면 0011이 됩니다. 아, 즉 0101에다가 0011을 더하게 되면 1000이 됩니다. 그래서 10진수로 말하면 8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3초가 코드라고 합니다. 자, 73번입니다. 다음 중 3초가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수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자, 2421 코드하고 동일한 값을 갖는다 했습니다. 자, 2421 코드는요, 각 자릿수에 2421이기 때문에 만약에 2421 코드로 바꾸게 되면 1011이 되니까요, 동일한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841 코드에 3을 더한 코드가 XS3 코드, 3초가 코드 맞습니다. 10진수로는 5는 3초가 코드가 1000이다. 자, 위에서 해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답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애니악 컴퓨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전자식 계산기가 애니악이고요. 자, 이것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도입되기 이전에
외장 방식을 사용했던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애니악은 모클리와 에커드에 의해서 만든 계산기고요. 진공관을 사용을 해서 만든 최초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내장 방식이 되게 되면은요, CPU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컴퓨터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서요, 최초의 내장 방식 컴퓨터가 해당이 되는 것은 에드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컴퓨터로서는 유니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 노이만에 의해서 만든 내장형 컴퓨터 시스템이 에드박이 되겠습니다. 자, 74번에 보면 다음 중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와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애니악은요, 프로그램 외장형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수 수점입니다. 숫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에는요, 크기의 고정소 수점 방식과 부동수 수점 방식이 있습니다. 자, 고정소 수점 방식은요,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요, 표현 범위가 적습니다. 연산 속도도 빠르고요, 부동수 수점에 비해서 연산 시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수 수점 방식 같은 경우는요, 실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수 수점은 부호하고요, 지수부, 가수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동수 수점 연산은 고정 수점 연산에 비해서 컴퓨터 내부의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정밀한 계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수 수점 방식은 양수, 음수, 큰수와 작은수 이런 것들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75번. 다음 중 부동수 수점 데이터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부호, 지수부, 가수부. 가수부는 소수부를 의미합니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소수점이 포함된 실수 데이터를 연산에 사용하며 양수와 음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고정 소수점 형식보다 연산 속도가 빠르므로 연산 시간이 짧다. 자, 이거는 틀린 내용이네요. 고정 소수점이 더 빠르고 시간이 짧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의 보기를 보면 고정 소수점 형식에 비해서 매우 큰 수나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펌웨어입니다. 자, 이 펌웨어라는 것은요,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플래시 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일종의 펌웨어인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장치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요, 운영체제에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부분과 같이 고속 처리가 필요한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스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래시 롬에 저장이 되어서요, 내용을 간단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76번. 다음 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롬에 기록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필요시 하드웨어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것을 펌웨어라고 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쉐어웨어라 그러면요, 이것은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면 금액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를 쉐어웨어라고 하고요. 미들웨어라고 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를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리웨어라는 것은 공개용 프로그램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광디스크입니다.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광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종류에는 CD-ROM, 컴팩트 디스크,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죠. 즉, 내용을 읽을 수만 있는 디스크고요. CD-R은 리드입니다. 데이터를 한 번 기록할 수 있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백업할 때 사용하는 디스크입니다. CDRW, 이것은 리드 라이트니까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한 디스크입니다. 자, DVD라는 것은요, 용량이 4.7기가에서 17기가 정도의 저장이 가능한 장치인데요. 기존의 CD-ROM의 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디스크, 이것을 DVD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 광디스크, 옵티컬 디스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CD-ROM, 한 번 기록된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읽기만 가능하니까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DVD, 디스크 한 면에 약 4.7기가 정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지만 DVD 장치로는 기존의 CD-ROM의 판독이 불가능하다. 자, CD-ROM 판독이 DVD 디스크-ROM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기는 CD 라이터를 사용해서 한 번에 한해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RW 4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기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연산장치입니다. 컴퓨터를 구성하는 중앙처리장치 CPU에는요, 레지스터, 제어장치, 연산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라는 것은요, CPU가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에 그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시켜주는 고속의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제어장치라고 하면요, 주격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해독하고요, 컴퓨터의 모든 장치를 작동하는 것을 감시, 감독, 통제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장치는요, 가감승제와 같은 사칙 연산을 하는 산술 연산과 비교, 판단 이런 것들을 해주는 논리연산,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연산장치에는요, 가산기, 누산기, 보수기, 기억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등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78번, 다음 중 연산장치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연산장치에서 사칙 연산을 수행해주는 기본 회로는 가산기이다. 자, 가산기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수를 입력해서요, 이들의 합을 출력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연산장치에는 연산한 결과가 기억되는 누산기가 있다. 자, 이 누산기라는 것은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연산장치에는 주기억장치에서 가져온 명령어를 기억하기 위한 기억 레지스터가 있다. 자, 이 기억 레지스터라는 것은요, 주기억장치로 보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해준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가져온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3번입니다. 아, 기타 이제 연산장치에는 뺄셈할 때 사용해서 보수를 만들어주는 보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RISC 방식입니다. 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에는요, CISC 방식과 RISC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CISC 방식보다는요, RISC 방식을 더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이 RISC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 RISC 방식은요, 구조가 단순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명령어의 종류가 적고 고정된 길이의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어서요,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79번, 다음 중 RISC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하버드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된 방식이다. 자, 맞습니다. 2번 가변 길이 명령어 형식을 사용한다. 자, RISC 방식은요, 고정된 길이의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변 길이를 쓰는 것은 CISC, CISC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명령어 세트를 가지고 있다. 4번 단일 사이클에 한 개의 명령어를 수행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0번 다음 중 RISC 컴퓨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소 지정 방식을 최소화하여 제어장치가 간단하다. 맞고요. 2번 명령어의 수가 많고 했는데 아니야, 적고죠. 길이는 고정적입니다. 최소의 명령어를 가지면서 속도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적화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을 RISC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패치 프로그램, 벤치마크 테스트 등등의 명령어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패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프로그램의 오류 부분을 수정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81번, 기존 응용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1번, 패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PU의 상태입니다. CPU는 준비, 실행, 대기, 교착 상태 중에서 어느 순간에는 한 가지 상태에 존재하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준비 상태는요, 프로세서가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할당받고 프로세서를 할당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레디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상태인데요. 프로세서가 원하는 자원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런 상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기 상태인데요. 프로세서가 프로세서 외의 특정 자원을 요청하고 이를 할당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웨이트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드락이라고 해서 교착 상태 요즘 자주 나오는데요. 프로세서가 특정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를 데드락, 교착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2번, 하나의 프로세서가 시스템 내에서 실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상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프로세서가 CPU를 차지하고 있다가 입출력 편리를 위해 CPU를 양보하고 다른 프로세서의 입출력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기다리는 것이니까 wait, 대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다음은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자, 가상이라는 것은 실제 있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억 장치를 버추얼 메모리,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보조 기억 장치 일부를요,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해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메모리입니다. 주 프로그램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시키고요, 사용할 부분만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는 방법으로써요, 하드디스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크기가 주기억 공간보다 클 때 사용을 하고요, 대표적인 가상 기억 장치를 할당하는 방법에는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가상 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멀티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83번, 다음 중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로 구성된 기억 장치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2번,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의 크기가 실제 주기억 장치 크기, 기억 공간의 크기보다 작을 때 사용한다. 아니죠. 클 때 사용하는 방식이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다음 중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커다란 프로그램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자, 1번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84번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DMA입니다. 자,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약자입니다. 직접 메모리 접근이에요. 읽기 그대로 하면. 자, 이 DMA 방식은요, CPU를 거치지 않고요,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 간에 입출력 데이터를 직접 전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이클 스트리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중앙 처리 장치는 데이터 전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컴퓨터 성능은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85번, 다음 중 D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CPU의 계속적인 개입 없이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 직접적 메모리 액세스 방식, 즉 DMA 방식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자, 다음은 운영체제 리소스입니다.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자원들에 관한 건데요. 프로세서, 메모리, 하드디스크, 기타 입출력 장치 등이 그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자, 86번,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유한한 리소스의 효율적인 관리이다. 다음 중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리소스, 즉 자원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맞습니다. 2번 프로세서, CPU에 해당이 되고요. 4번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 이런 자원들은 다 운영체제가 관리해주는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3번의 BIOS, 이건 BIOS라고 읽어주는데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자, 입출력 장치를 포함한 시스템의 기본적인 설정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으로서요.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POST, 즉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자체 진단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바이오스라는 에서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유한한 리소스의 효율적인 관리이다. 다음 중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리소스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맞고요. 2번 프로세서 스케줄. 프로세서 스케줄이라 그러면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정보의 단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순서, 이걸 관리해 주는 걸 프로세서 스케줄,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고 있고요. 자, 그래픽카드는 입출력 장치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운영체제에서 관리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바이오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영체제의 분류입니다. 자, 문제를 먼저 들어가 보면요. 다음 중 일반 PC 형태가 아니며 주로 보드라 그러면 회로 기판이 되겠습니다. 형태의 반도체 기억 장치에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아, 이거는 1번의 인베디드 시스템인데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계나 전자장치가요, 굉장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장착해서요, 효과적인 제어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분산 처리 시스템은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의해서 자원을 분산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병렬 처리 시스템은요, 서로 연결된 두 개 이상의 처리기에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동시에 병렬로 수행해주는 그런 방식을 병렬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4번의 시분할 처리 시스템은요, 속도가 빠른 CPU의 처리 시간을 분할해서 여러 개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 프로그래밍입니다. 멀티 프로그램은 운영체제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멀티, 다중입니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기억시켜 놓고 하나의 CPU 프로세서가요, 고속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한 프로그램이 CPU를 짧은 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고요. 운영체제가 그 다음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주는 방식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비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멀티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중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두 개 이상의 CPU가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를 공유하여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89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시스템에서 멀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하나의 CPU를 가지고 있고요. 짧은 시간 동안 CPU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방식이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각 프로그램이 주어진 작은 시간만큼 CPU를 사용하고 반환하는 것을 반복함으로 가능하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컴파일러와 인터프린터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문법에 따라서 작성한 프로그램은요,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목적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번역기에는 크게 컴파일러와 인터프린터가 있습니다. 자, 이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요, 전체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번역하고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기억 장소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실행 시간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인터프린터는 프로그램을 한 줄씩 번역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작업 속도가 컴파일러에 비해서 느리고요. 목적 프로그램이 따로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대화식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사용해주는 방식이 인터프린터입니다. 자, 90번 다음 중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린터 언어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터프린터 언어가 컴파일러 언어보다 일반적으로 실행 속도가 빠르다. 자, 이것이 틀렸네요. 인터프린터는 한 줄씩 번역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컴파일러에 비해서 느리게 됩니다. 실행 속도가 빠른 것은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인터프린터는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컴파일러는 일반적으로 대화식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번역하기 때문에요. 자, 3번 컴파일러 언어는 목적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인터프린터는 일반적으로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인터프린터는 번역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각 명령문에 대한 디코딩을 직접 처리한다. 한 줄씩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요. 직접 실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랭귀지가요. 인터프린터 같은 경우는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과 LISP, LISP라는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USB입니다. USB라는 것은요. 연결 포트입니다. 컴퓨터와 각종 주변 장치를 접속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부분을 포트라고 하는데요. 직렬 포트는요. 데이터를 직렬로 전송하기 위한 포트가 있고요. 병렬 포트는 주로 프린터에 이용해 주는데 여러 라인을 거쳐서 사용해 주는 포트를 병렬 포트라고 합니다. 자, 이 USB는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고 해서요. 일종의 직렬 포트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약 12Mbps의 속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최대 127개까지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인식해주는 플러그 앤 플레이, PNG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 포트가 USB 포트입니다. 자, 9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치로 알맞은 것은 직렬 포트의 일종으로 오디오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마우스, 키보드, 스캐너 및 프린트 등과 같이 주변 기기와 컴퓨터 간의 플래그 앤 플레이 인터페이스다. 12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고 최대 127개까지 장치들을 사슬처럼 연결할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도중에 이 방식의 주변 장치를 연결해도 인식할 수 있다. 자, 이것은 플래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USB가 되겠습니다. 이 USB에 대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니까요. 정확한 직렬 포트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CMOS입니다. CMOS라는 것은요. 바이오스, 즉 그 시스템의 기본적인 설정을 저장하고 있는 바이오스에 내장된 램으로서요. 컴퓨터의 설정값 등을 저장하는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기 설정값은요. 메인보드 제조사가 최적의 상태를 미리 저장해 놓습니다. 자, CMOS는 부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래픽카드의 종류, 램에 대한 사항, 안티바이러스, 전원관리, 부팅 비밀번호 옵션, 플로피디스크 또는 하드디스크 타입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CMOS를 잘못 변경하면요. 부팅이 되지 않거나 또는 사용하다가도 에러가 발생하니까 주의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92번 다음 중 CMOS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CMOS의 셋업은 시스템 사양에 맞게 사용자가 설정 및 저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전원을 끈 후에도 내장 배터리에 의해서 작동되며 컴퓨터를 켜면 곧 동작한다. 맞습니다. 3번 CMOS 설정에서 부팅의 우선순위와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설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3번 다음 중 CMOS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초기 설정값은 메인보드 제조사가 최적 상태를 미리 저장해 놓는다. 맞습니다. 2번 플로피디스크 또는 하드디스크 타입을 설정할 수 있다. 3번 전원관리 및 부팅 비밀번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CMOS 설정에서 안티바이러스 기능 및
부팅 순서를 설정할 수 없다. 아, 보기가 92번하고 똑같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모스와 바이오스는 컴퓨터 부팅과 설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그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IEEE1394입니다. 자, 이것도요, 연결 포트의 일종입니다. 애플사가 개발한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와요, 가전 기기를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해서 PC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한 고속 전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63개까지의 주변 장치 연결이 가능한 장치이고요. 그 전송 속도는 초당 100메가, 200메가, 400메가 이렇게 세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핫 플러그 인을 지원한다 그랬는데요. 핫 플러그 인이라는 것은요, 시스템의 전원을 끄지 않고도요, 인터페이스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핫 플러그 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IEEE1394하고요, USB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USB는 최대 주변 기기를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IEEE1394는 최대 63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94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장치로 알맞은 것은 PC나 각종 AV 기기에서 대량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을 실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파이어와이어라고도 부른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어 각종 기기 접속과 단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고속 직렬 연결 장치이다. 자, 여기서는요, 플러그 앤 플레이 실행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다. 여기서 이제 IEEE1394라는 연결 포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꼭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91번에 나오는 USB하고요, 94번에 나오는 IEEE1394 연결 포트에 대해서 비교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입니다. 자, 멀티미디어라고 하면은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요, 하나로 통합해서 표현해 주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형태라고 하면 텍스트라든지 그래픽, 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운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로 표현해 줘서 전달해 주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자, 이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요, VOD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화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자, VCS라는 것은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통신회선을 이용해서요, 원거리에서도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VR이라는 것은 가상 시스템이 되겠고요. PACS,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CAI, 그러면은 원격 교육입니다. e-learning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자, 95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VCS, 전화나 TV를 컴퓨터 연결해 각종 정보를 얻는 뉴미디어. 자, 이게 아니네요. VCS라는 것은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해서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키오스는요,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서점 등에 가서 무인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키오스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VOD라는 것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 정보를 원한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전송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VR이라는 것은 가상 체험해 줄 수 있는 가상 세계의 체험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 케이블입니다. 자, 정보통신에서 정보를 원거리까지 전송하려면요, 정보 전달 매체가 있어줘야 됩니다. 정보 전달 매체에는 유선 매체와 무선 매체가 있습니다. 자, 유선 매체에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라는 것은 꼬임선이라고 해서요, 구리선을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송 속도가 느리고요, 감쇄 현상이와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거리 통신망 구축할 때 전화선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에 비해서 높은 주파수 대역과 전송률을 가지고 있고요, 고주파 전송이 가능합니다. 케이블 TV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광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옵티컬 피버 케이블이라고 해서요, 요즘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전송 매체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광 케이블은요, 전기 신호를 광선 신호로 바꾸어서 유리 섬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케이블입니다. 어떤 유선 매체에 비해서 굉장히 전송율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대역폭이 넓습니다. 아, 크기와 무게가 작아서요, 구조물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 빛의 형태로 옵티컬 빛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외부의 어떤 그 잡음, 간섭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전송거리가 넓기 때문에 리피터의 설치 간격이 넓어서요, 가입자 회선 및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96번, 다음 중 광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른 유선 매체에 비해서 대역폭이 넓고 전송율이 뛰어나다, 맞습니다. 2번, 다른 유선 매체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가볍다, 맞습니다. 3번, 다른 전송 매체에 비해 정보 전달 안정성이 낮다. 아, 높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퍼 텍스트입니다.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면요, 문서와 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연결을 해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연결된 문서 형태, 연결해 놓은 상태를 하이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연결된 자료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의 생각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비선형적 구조라고 합니다. 일렬로 나열된 게 아니고요, 원하는 형태를 찾아가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인 월드와이드 웹에서도요, 대부분은 다 하이퍼텍스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형 데이터로도 링크가 가능합니다. 자, 97번, 다음 중 하이퍼텍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편집자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의도에 따라서 문서를 읽는 순서가 결정되도록 되었다. 자, 비선형적인 구조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2번, 문서와 문서를 연결해서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물처럼 연결해 놓은 비선형적 구조를 갖는 문서이다. 맞습니다. 자, 3번, 하이퍼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이퍼링크이다. 연결하는 그 포인터를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4번, 멀티미디어로만 작성된 정보 묶음들이 연결된 형태이다. 아니죠.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멀티형 미디어형 데이터뿐만 아니라요, 일반적인 문서, 텍스트로 된 문서도 연결할 수 있는 형태가 하이퍼텍스트입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로 리피터입니다. 자, 받은 신호가 일정 거리까지 가게 되면요,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호를 증폭시켜서 원거리까지 신호를 전달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모뎀이라는 것은요, 단말기로부터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통신회선에 맞게끔 아날로그로 변환해주는 변조의 기능과 그 역의 과정을 거쳐주는 복조의 과정을 거쳐주는 장치가 모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복조 장치라고도 합니다. 자, 라우터라는 것은요, 통신망 내에서 송신된 메시지를 수신해서요,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 다음에 수신자의 컴퓨터로 전달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라우터가 자주 나오는데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라우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허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컴퓨터기를 연결해주는 장비가 허브, 더미 허브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더미 허브는요, 속도가 약 10Mbps 속도를 가지고 있는 허브가 되겠습니다. 자, 더미 허브 말고 이더넷 허브라고도 있는데요, 자, 이더넷 허브는 가장 대표적인 그 버스 구조 형태의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통신망 간에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상호 접속하기 위한 통신 장치를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자, 98번 서로 다른 프로토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3번에 나오는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자, 99번 다음 중 랜과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로 응용 계층을 연결해서 데이터 형식과 프로토콜을 변환해서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갖는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는 어느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통신망 간에도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고 전계층에 대해서 다 연결시켜주는 장비 그렇게 되면요.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9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호화와 복호화입니다. 입력장치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전송 매체에 맞게끔 신호를 교환해주는 장치를 신호변환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부호화와 복호화에 이용되는 장치에는 코덱이 있습니다. 코덱은 음성이나 영상의 그런 아날로그 신호를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것을 부호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바뀌어진 디지털 영상을 다시 아날로그 영상으로 바꿔주는 걸 복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는 아날로그의 A와 디지털의 D, 다시 아날로그 A, 그래서 ADR 해갖고요. 코덱은 부호화, 복호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뎀이라는 것은요, 변조와 복조를 해주는 변복조 장치라고 하죠. 자, 코덱하고 모뎀하고는 반대의 기능입니다. 모뎀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한다해서 DRD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다음 중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전송하고 수신 후에 아날로그 영상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자,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경하려면 부호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영상을 다시 아날로그 영상으로 바꿔주는 걸 복호화라고 하죠.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코덱입니다. 100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VDSL이 되겠습니다. 자,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입니다. 초고속 디지털 전송 기술로서요, 전송 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고속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상회의나 원격진료, 인터넷 방송 등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401번 다음 중 초고속 디지털 전송 기술의 하나로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양방향 서비스 속도가 이론적으로 비슷한 인터넷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VDSL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ADSL,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입니다. 미국의 벨코어가 주문형 비디오의 상용화 서비스를 위해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구리선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입니다. 자, 그러므로 양방향 서비스에는 부적합합니다. 음성통신, 아날로그 데이터는요, 낮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요. 데이터통신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DSL보다는 VDSL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 기출문제에서는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2번 최근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널리 사용하는 ADS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서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제공한다. 자, ADSL은 구리선을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2번 대칭형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다. 아닙니다. 비대칭형입니다. 3번 영상회의 원격진료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이것은 VDSL에 대한 설명이죠.
ADSL 같은 경우는 양방향 서비스는 부적합합니다. 4번이 맞겠네요. 전화는 낮은 주파수를, 데이터 통신은 높은 주파수를 이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입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는데요. 자, 리피터라는 것은 신호를 증폭해주는 장치가 되고 있고요. 라우터라는 것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데이터를 보낼 때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브릿지라는 것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작동을 하는데요. 패킷을 전달해주고 필터링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103번 다음 중에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 네트워킹 기기가 아닌 것은 1번 리피터, 2번 라우터, 3번 브릿지, 4번 디코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다음 중에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 네트워킹 기기가 아닌 것은, 이것도 종류를 물어봤네요. 1번 리피터, 2번 라우터, 3번 브릿지, 4번 레이드. 자, 이 레이드가 정답이 되겠는데요. 레이드라는 것은 여러 개의 디스크를 모아서 하나로 작동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랜입니다.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죠. 자, 요즘은 이 랜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정확한 용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에서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이라고 하면은요, 통신권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따라서 CSMACD, 그다음에 토큰 링, 토큰 버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CSMACD는요, 전송 매체를 감시하다가 신호가 있으면 기다리고 신호가 없으면 정보를 즉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토큰 버스라는 것은요, 토큰을 가진 단말기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인 형태가 버스 형태고요. 그러니까 토큰 링은 패킷을 전송하려는 스테이션을 만나면요,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전송하는 방식인데, 토큰 버스하고 다른 점은 모양이 원형인 링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매체 접근하는 방식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일단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CSMACD, 토큰 링, 토큰 버스,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105번 다음 중에서 랜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으로 분류했을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번 CSMACD, 2번 토폴로지, 3번 토큰 링, 4번 토큰 버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토폴로지라는 것은요, 위상이라고 합니다. 통신망을 어떤 모양으로 연결했느냐에 따른 분류를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자, 106번 다음 중에서 랜을 매체 접근 제어 방식으로 분류했을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나오는 형태가 비슷하죠. 1번 프로토콜, 2번 CSMACD, 3번 토큰 링, 4번 토큰 버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프로토콜입니다. 자, 프로토콜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신 규약입니다.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해놓은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프로토콜이 다르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 프로토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에는 구문, 영어로는 신덱스라고 하죠. 의미, 시멘틱스라고 하고요. 순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에는 구문, 의미,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방식에는요, 문자, 한 문자 단위로 전송해주는 문자 방식, 문자 열의 단위로 전송해주는 바이트 방식,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비트로 전송해주는 비트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07번, 다음 중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프로토콜이란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 간의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약속한 운영 규정이다. 맞습니다. 자, 2번,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에는 구문, 의미, 순서이다. 맞습니다. 3번,
프로토콜을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프레임의 구성에 따라서, 즉 크기에 따라서 문자 방식, 바이트 방식, 비트 방식이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프로토콜의 구성을 회사마다 다양하게 설정하면 인터넷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회사마다 프로토콜을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되면 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ATM 비동기 전송 모드입니다. 자, 이 비동기 전송 모드는요, BISDN, 즉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은요, 광케이블을 사용해서 고화질의 동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이 되겠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ATM 방식은 비동기 전송 모드로서 데이터 패킷을요, 데이터 단위가 패킷이 되겠습니다. 패킷 단위로 전송이 되는데 그 크기가 53바이트 단위로 연속적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를 나타내는 부호의 전후에 시작과 정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전송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뎀을 이용한 PC통신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셀 교환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동일한 고정 길이, 여기서 고정 길이라고 그랬는데 53바이트의 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패킷 전송에 비해서 빠르고 효율이 높습니다. 자, 108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특성들을 갖는 통신망의 구성 요소는 어느 것인가? 음성, 영상 같은 다매체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패킷 라우팅을 기반으로 한 통신 방식이다. 고속의 광섬유와 위성통신까지 가능한 셀 릴레이 방식을 사용한다. 자, 여기서 핵심어가 셀 릴레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ATM에서는요, 패킷 단위를 53바이트의 셀이라는 크기로 전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 ATM이 되겠습니다. 비동기 전송 모드입니다. 자, 이것으로 워드 프로세서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